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복습을 하는데요. 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내가 설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이게 우리 도면을 받으면 이렇게 돌린다. 그 다음에 외벽은 이렇게 하고 절단선은 이렇게 하고, 아시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GL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놔둘게요. 놔두고, 자, 먼저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GL을 그립니다. 편안하게 그리세요. 자, 이거 지금 이 용지가 시험용지예요. 시험용지 A4 맞죠? 표제란 우리가 만들었죠. 표제란. 자, 다시, 자, 표제란은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자, 선생님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표제란을 이렇게 그렸어요. 맞죠? 자, 이렇게 표제란을 쫙 그렸습니다. 좀 선이 좀 굴곡돼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A3 420에 297. 자, 여기서 420에 297을 그렸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옵셋 10을 했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렇게 띄었습니다. 자, 이 강의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10분 안에 끝냅니다. 10분 안에. 자, 여기에 표제란 우리가 만들었죠. 여기에 뭐라고 적었죠?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3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험, 번호, 성명, 감독, 확인, 전산, 응용구, 그 다음에 수험 번호, 이름, 감독 확인. 감독 확인 제가 사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먼저 이제 이거 스케일 40분에 팅 갔어요. 그러면 4200 곱하기 40이 되겠죠. 곱하기 40. 자, 이 상태에서 지혜를 먼저 이렇게 다 껐습니다. 넉넉하게 끄세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이렇게 껐습니다. 자, 중심선을 이렇게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껐습니다. 자, 도움 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여기 그렸죠? 이렇게 그립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이게 뭐다? 내벽이죠. 백. 아까 전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는 거, 내벽 그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슴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외벽은 더 넓겠죠. 자, 여러분 프렌드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프렌드예요. 알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자, 얘를 보면 이제 이 바닥을 그릴 거예요. 이 바닥. 자, 이번 시간에 이 바닥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이 방 높이는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시면, 도면 보시면 여기가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면 0, 한 칸 얼마? 0, 150, 300. 신발 벗고 450. 이 방 높이는 450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0, 150, 300. 높이에요. 쭉 신발 벗고, 여기는 300이죠. 여기는 450. 이렇게 턱이 치죠. 맞죠? 자, 이게 450이에요. 이게 450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자세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이시죠? 여기가 0, 150, 300, 450. 이렇게 450이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옵셋 450 띄웁니다. 여기서 약간 띄웁니다. 450. 이렇게 하면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물론 여기는 뭐가 있겠다? 그렇죠. 이 부분에는 절단선이 있겠죠. 맞죠? 자, 여기에 450을 선을 가상을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여기서 올리고 일단 올립니다. 자, 여기가 뭐다?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여기는 얼마? 450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뭐 어렵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먼저 450이죠? 자, 450입니다. 자, 여기서 450이니까 먼저 여기에 제일 먼저 뭐가 깔릴까요? 옵셋 얼마? 얼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땅이에요, 땅. 얼마예요, 여러분들? 바닥이에요, 바닥. 얼마? 그렇죠. 여기에 질석 보온제 깔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가 그러냐, 여기에 온돌, 온수 온돌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다가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먼저 100 정도, 100 정도 내리겠습니다. 100 얼마? 10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10분 안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뭐가 됐어요? 우리가 본제가, 그렇죠? 바닥은 35mm, 85mm입니다. 85mm. 바닥은 85. 이게 또 85mm 선을 꺼줍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85mm 꺼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슬래브, 이거 185, 이게 단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얼마? 얘기해보세요, 얼마? 슬래브 150 그렇습니다. 슬래브 얼마? 150. 자, 거꾸로 내려갑니다. 거꾸로. 여기가 45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 FL 45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피니시 레벨.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250 간격마다 긋습니다. 안에다가 동그라미 넣습니다. 점을 찍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끌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파이프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파이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질석보온제 85, 단열재 85mm입니다. 해치. 해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슬래브죠. 슬래브는 뭐다? 그렇죠. 철공이다. 이를 치워줍니다.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있죠? 맞습니다. 자, 기초와 지하집에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뚫려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치.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치를, 이게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콘크리트 맞죠? 그 다음에 잡석다집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점선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히든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다시 알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생각하자면,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벽체가 이렇게 올라갔죠? 자, 다시 벽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얼마? FL. 자, 이게 얼마? 뭐예요? GL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면 여기서 450이라는 거, 여기서 다시 150 내려가고요. 100 내려가고요. 100 내려갔죠? 100 내려갔죠? 얼마? 100. 다시 바닥 다닐 때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85. 그 다음에 다시 슬래브 120 없습니다. 요즘에 150입니다. 이 상태에서 옵셋해서 여기에 포인트, 이런 모양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지우고, 맞죠? 이 부분은 트림을 지워서 일체형으로 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끝! 뭐가 어렵나요,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슬래브 있죠? 자, 슬래브 있죠? 여기에 다 안 했죠? 자, 뭐예요? 버린 콘크리트, 그 다음에 잡석다짐, 자, 치수 50, 200. 이게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면은 어떻게 산다? 이런 식으로 살겠죠. 이렇게 선을 긋겠죠. 해치로 잡석다짐 있고요. 여기도 잡석다짐 있고. 아, 쌤 까먹었네요. 여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거는 잡석다짐 두께 THK 200. 여기는 버림 콘크리트 50. 이거는 슬래브, 그냥 철근 콘크리트 얼마? 150. 이걸 뭐야? 단열재 85. 이거는 여기에 점선 이렇게 들어가 있죠? 히든. 여기는 뭐다? 콩, 자갈, 다짐, THK 100. 이거는 뭐예요? 온수 파이프 지름이 25, 간격, 아니 파이가 25, 간격이 뭐 25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가격 얼마? 250. 간격마다 250. 자, 이걸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버린 콘크리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잡석다짐 200. 여기까지가 바닥입니다. 왜? 이 방이 온수 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을 뭐라고 했어요? 각 실의 난방은 뭐라고? 온수, 파이프, 맞죠? 온돌, 난방.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자, 안병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닥 표현합니다. 온수반박, 그러니까 방. 자, 2021년 10월 24일 The best or best. The best of best, 최고의 강연입니다. 자, 이상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